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벌써 이번 주 목금토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텍 코리아의 아까 한 비디오에서 한 것처럼 본격적인 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좋은 행복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금 더 기능이 많은 버전 카메라가 두 대 또 노트북 인풋이 되고 하는 이 스튜디오 버전을 이것은 이제 490만원 아까 얘기한 간단한 거는 350 이렇게 되는데 이걸 출시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저는 지금 요거를 이제 가상 전자 칠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상 전자 칠판에 지금 저를 찍는 카메라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찍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제가 제 앞에 제 방 앞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고 제가 있고 이제 학생이 오겠죠. 이렇게 두 개를 찍고 있고 또 실제 제 노트북 화면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노트북 프레젠테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화일을 이렇게 해서 이 파워포인트 화일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 여러 가지 이제 믹서 구성을 하는 것은 또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다고 보면 이 스튜디오는 스위처 믹서 기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사진을 보인다거나 지금 제가 이것을 서울대에서 쓰고 있는 또 이런 이미지를 보인다거나 혹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카메라 인풋 제가 이런 카메라 또 이런 카메라 그 앞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런 걸 자유자재로 보이면서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런 어떤 스크린 지금 다른 화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이 스튜디오 현재 쓰고 있는 장면을 보이라고 그러면 이런 장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그 컨텐츠를 바꿔가면서 또 화면을 바꿔가면서 강의하는 장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장치 해서 지금 다소 여러 가지를 넣는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가고 또 노트북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0만원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치를 사용하면 교실에 가져가면 다른 선생님 노트북을 받아서 녹화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방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스튜디오의 그 의미는 다른 그 비디오들 여러분이 그 유튜브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 교실을 찍은 비디오를 하고 있다고 보면 이 강의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장치다 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의를 하는 장치고 이걸 보는 것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 수강자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하는데 물론 칠판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칠판 강의를 이렇게 이제 전자칠판을 넣을 수도 있는 거지 프로옵션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 칠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카메라 인풋 대신에 칠판을 넣으면 된다. 전자칠판을 넣으면 전자칠판 쓰는 것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이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파워포인트를 바꿔보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그 강의를 스마트폰에 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스마트 강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마트폰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텔레가 되는 것입니다. 텔레 프레젠테이션과 편집 제작해서 보내는 이러닝과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편집 제작이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그 강연을 하게 되는 솔루션 그렇게 하는 강의 장치를 저는 텔레 프레젠터다 이렇게 하고 텔레프레젠터.com 또 텔레프레젠테이션.com을 다름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이번에 스마트 코리아에서 6월 27일, 29일 다음 주 수목금에 다 설치가 돼서 보여지게 되고, 여러분이 오시면은 USB만 가져오시면 녹화할 수 있는 장비를 보여드리고, 카메라 하나와 USB로 하는 컴플리트 방송국 시스템은 350만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카메라 하나 더 들어가고, 좋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노트북도 받아들이고, 풀 패키지는 490만원에 제공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4G, 4G 시대가 5G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 또 6G가 이제 연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모든 강의는 핸드폰에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써져 있는 것은 어떤 선생님도 강의를 실시간으로 원격지 하는 것은 강의실만큼 효과 있는 강의가 아닌 그냥 비디오 컨퍼런스 같은 방식으로 해왔다. 그런 방송도 일어나는데, 방송의 요소는 우선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잘 꾸며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의미는 프레젠팅 머트리얼, 즉 파워포인트나 칠판이 있는 것입니다. 칠판을 어떻게 스마트폰에 쓰면 그것이 학생들이 교실에 칠판 볼랴, 선생님 볼랴 하는 것이 되느냐가 이렇게 포인터에 의해서 움직여서 가면은 이 화면이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걸 알아듣고 커지게 될 때를 저희는 스마트 전자칠판이다, VR 스마트 칠판이다 라고 해서, 그런 기술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이 처음 보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이런 방식들을 저희가 특허로 내서 전 세계에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에 학생들과 직접 마주치면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수업을 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이렇게 내로합니다. 그러니까 16대 9 화면 중에서 어느 부분에 선생님을 다 나누고 선생님 하는 장면을 다 찍는다 하더라도 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가려서 이런 그림으로 합성한 방식을 쓰는 AR 합성 방식의 교실, 스마트폰에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것을 AR 프레젠테이션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e스튜디오는 이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강의를 하는, 이건 뭐 단순히 테레비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하는 것을 꾸며도 되고, 또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방에서 이렇게 이 테레비 두 개가 앞에 있고 제공되는 카메라,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제공됩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 이것인데, 이렇게 들어가고 혹시 추가의 카메라가 있으면은 여기 하나 더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두 대 더 연결하는 경우까지를, 또 노트북 인풋까지 되는 것은 가격이, 이번에 출시하는, 사실 모든 사람은 카메라 하나로 강사와 파워포인트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시스템은 350만원. 또 여러 카메라 하나 더 제공해 드리고 기타 노트북 인풋이나 이런 외부 카메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다 포함하는 스튜디오 컴플리트 시스템은 이제 490만원에 VAT 별도로 제공하고 있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직접 오셔서 체험하시고 만져보시고 녹화해 보시면은 정말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e스튜디오 메뉴에서 외부 인풋, 노트북 인풋, 또 데스크탑 캡처는 여러 윈도우가 캡처가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도 되고, 모니터에 나가고 있는 페이스북 스크린을 넣어도 되고,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인풋을 저 가상 모니터에 마음대로 넣으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이제 아까 이런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교실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강의죠. 이 강의, 특히 대형 강의실 같은 데서 사실 파워포인트만 보이고 강의하게 되면 선생님 표정 아시는 분 없습니다. 사실 교실에 가는 건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제스처, 표정, 얼굴, 이것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화면이 그대로 여기서처럼 이렇게 화면에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AR 강의 방식이 지금의 기존의 강의 방식보다 더 낫다면 그 강의는 녹화될 수 있고 원격지로 보내줄 수 있다는 다름의 원격 강의 특허 기술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바꿔보면은 이 스튜디오 마이크로 스테이션, 마이크로 방송국이죠. 방송국은 이렇게 모니터 두개 있고 카메라들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화면에다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과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는 스마트폰에 하는 강의 장치다. 그래서 원격 강의 방송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노트북에 설치를 해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되는 솔루션도 역시 이동식으로 쓰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가게 됩니다. 물론 노트북은 다소의 외부 카메라 인풋에 약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카메라 연동보다는 하나의 카메라 외부에 오는 거와 노트북 인풋까지 되는 것으로 해서 제공해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외부 인풋 카메라, 하나의 노트북 인풋까지가 되게 하는 프로 버전, 그 다음에 노트북에 외부 카메라 하나만 있게 되는 버전으로 같은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 장치는 화상회의로 하거나 유튜브 방송, 페이스 방송을 다한 대에서 할 수가 있는 강력한 머신이 탑재돼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양방향 화상회의 또 강의 녹화, 원격 수업이 다 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텔레크레스다, 원격 강의는 사실상 뭐 시스코 머신이나 폴리컨 머신 두 개의 비디오를 보내는 강사 비디오 하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프로젝트에 보내는 장식으로 했던 불편했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스크린만 쳐다보면 몰입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과 자료가 함께 보여지는 방식. 선생님이 보여질 때는 선생님이 커지게 되는 거죠. 또 자료가 커져야 될 때는, 학생이 자료 볼 때는 자료를 또 이렇게 커지게 되고, 선생님이 자료 쪽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강의 장치에 의한 원격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강의실에서도 또 원격지에서도 동일한 비디오를 보기 때문에 원격 수업은 된다. 강의는 녹화된다. 강의실에 본 그대로가 녹화되기 때문에 강의는 녹화되는 녹화 시대가 되고, 선생님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다 강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의가 선생님이 고정된 데서 하지 않아도 할수 있다 하는 내용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요 다음 버전에 나오는 M스튜디오 프로, 이번 스마트텍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M스튜디오 프로 제품과 이렇게 크로마키 없이 하는 이 스튜디오 제품을 가지고서 우리는 스마트 강의 시대, 스마트 교실의 정의가 스마트폰에서 선생님과 칠판이 나오는 강의라고 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처음으로 하는 강의 방식, 그동안 다리미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였지만 정말 간단하고 그러나 아주 효율적인 방식의 강의, 여러분이 늘 쓰는 파워포인트만을 가지고서도 완벽한 인터넷 강의가 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스튜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무실도, 여러분의 회의실도,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도 모두 저 KBS, MBC에서 하는 방송 같은 것을 여러분 데스크탑에 올려놓고 수업을 하는, 강의를 하는 그러한 마이크로 방송국, PC가 컴퓨터를 여러분 데스크탑에 올려놨다고 하면 이제 저 KBS, MBC의 방송국 전체의 기계를 이제 여러분 노트북과 여러분 데스크탑에 설치하는 의미에서 다름의 퍼스널 방송국 PS,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퍼스널 스테이션, 퍼스널 방송국이 되니까 PS 시스템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림의 기술을 통해서 이번에 스마트학에서 교실에서도 또 여러분 회의실에서도 교실 안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는 시간,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